네, 3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3만 명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저희가 많이 달아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이들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다는 건 좋은데 이게 버즈비에는 하나도 안 달대 보니까. 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 댓글 읽는 것도 네. 점점 이제 아예 유튜브 플랫폼으로 넘어가야지. 왜냐면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고 우리 맨날 막 안 한다고 막 뭐라 하지 막 하라 하지 막 이러니까. 아, 두 군데 쓰면 되잖아. 카페에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해. 몇 초 걸린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으로 아예 플랫폼을 싹 밀어줘야 할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버즈비 사이트에서 직접 남겨주시는 진짜 진성 애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시기에 완전 이관을 하게 될지 저희가 또 공지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3만 이벤트로 밑에다가 댓글을 이제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좀 너무하신 게 하나 있는 게 네. 아니 어떻게 좋아요 수보다 댓글 수가 많을 수가 있어. 좋아요라도 좀 누르고 댓글을 달으란 말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오 상품이 있구나 댓글부터 쓰는 거야 일단. 그리고 잊어버려. 좋아요를 누르고 아 그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았고 뭘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댓글부터. 이게 여러분 댓글 수보다 좋아요 수가 적은 게 이거 기형적인 거예요. 좋아요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가서 댓글만 달고 좋아요를 안 누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좋아요 한 번씩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옆에 이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상품 그건 체크가 안 돼요? 좋아요 안 누른 사람은? 그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네. 그거 하면 좋은데 확 다 XXX 네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네. 한번 댓글 작성해 주시고요. 저희가 각각 리뷰어들이 한 명씩 뽑기도 하고 추첨도 할 거니까 가서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써도 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건 버즈비 사이트에도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럼 좋죠. 네, 네. 그게 뭐 어차피 진짜 재밌게 쓴 글들은 네. 댓글 자체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그렇죠. 이 위쪽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찾아보기에도 훨씬 더 편해지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아주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만 5만 그냥 바로 쭉쭉 가는 걸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Fender USA Limited Edition Lightweight Ashy American Professional Stratocaster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앞으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전신이 되는 네. 라인업이죠. 그때 당시에 펜더가 정말 폭풍 같은 라인업 변경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연도가 들어가는 연도가 네. 뭐 10년 데케이드로 묶는 거 말고 특정 연도가 딱 들어가는 모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일반 라인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아예 커스텀 샵 쪽으로 보내버렸고요. 네. 그리고 아메리칸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50년대 네. 60년대 이런 식으로 10년치를 묶어버렸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스탠다드 라인을 프로페셔널 라인으로 약간 네, 상향 평준화를 하면서 가격대를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디럭스 라인을 엘리트 라인으로 올리면서 역시나 예. 가격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그 좀 100만 원대 중후반대의 스탠다드를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지만 네, 네 그만큼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올라간 만큼 퀄리티가 따라 올라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퀄리티 그대로 두고 가격만 올리는 짓을 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네, 약간씩의 그래도 정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네. 좀 비싸요. 네. 그렇다고 쳐도 비싼 기타 라이트웨이트 SJO 리미티드 에디션이기는 한데 네. 건속가가 348만 6천 원. 할인 우와. 적용된 가격이 278만 9천 원. 280만 원. 비싸요.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그리고 라이트 웨이트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네,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4. 3.04kg라고 보시면 되죠. 네, 3kg예요. 네, 네. 두께는 42플러스 2mm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6mm. 바디에 라이트웨이트 애쉬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딥시네 그리고 팬더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그리고 앞쪽에 돌아와서 본넛 다 본넛으로 바꿨대 네, 보니까 42.8mm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열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오. 픽업은 팀쇼 디자인드 V 모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가 3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마스터 볼륨, 트래블 블리드가 있어요. 네, 트래블 블리드. 줄여도 네. 볼륨을 줄여도 그렇습니다. 트래블이 살아 있어요. 트래블은 살아 있어요. 볼륨 네. 줄이면 원래 싹 먹먹해지는데 네. 아주 좋죠.
그리고 톤 두 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다 먹습니다. 네. 이거 프론트에는 이거 먹고 네. 미들에서 맥 미들에서 톤 1. 그리고 브릿지에서 톤 2. 5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네. 팝핀 트레몰로 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야, 팬더 트윈 리볼브인데 팬더 기타로 치니까 좋네요. 네. 그 애쉬 팬더 소리네요. 네. 좋은 소리 나요. 가격이 네. 비싸서 그렇지. 좋은데. 좋은데. 근데 요즘 팬더가 미들 픽업이 참 좋아요. 네. 미들 단독도 네. 좋고요. 하프톤 네. 당연히 좋고요. 요런 하프톤. 아주 소리가 아주. 소리가 아주 잔망스러워요. 네. 어, 이렇게 혼자 신나하고 있죠? 네.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 네. 중간 픽업 소리 좀 오래 들어보겠습니다. 미들 단독 매력적입니다. 진짜 좋다. 기존의 스탠다드를 이어받은 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퀄리티의 향상이 정말 눈에 띄게 있어요. 네, 정말 그 이 픽업의 밸런스라든가 사운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들을 때마다 야, 톤 좋다라는 느낌이 예. 딱 나오는 그런 사운드예요. 개인 예. 들어볼게요. 예, 레드락이고요. 굿! 네,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펜더 소리네요. 네, 그리고 애쉬의 매력이 굉장히 잘 예. 살아 있습니다. 짱짱짱짱짱짱. 네, 팀쇼 디자인드 이 픽업 세트에서 오는 어떤 밸런스 좋은 이 하프톤들이 예.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저는 정말 프로페셔널 라인이긴 한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그 뭔가 프리미엄에 걸맞은 네. 네, 사운드 퀄리티를 뽑아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2단에다 놓고요. 네. 이거 쓸만하네요, 진짜로. 코러스밴 4단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코러스밴 4단 소리 네. 지금 2단이죠. 4단으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여기저기 쓰기 좋은 소리. 좋습니다. 아, 잘 들어봤어요. 좋다. 자,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묻을 것 같아요. 예. 약을 먹어야 돼. 네. 아 좋다. 아. 감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네. 약 먹고 치는 네. 기타 잘 들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뭐 저는 이거 가격이 물론 비싼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타를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 네, 좋습니다. 네. 그 예전에 엘리트 퀄리티 뭐 그만큼 그 이상 나오는 것 같은. 네, 시청자 안주평 2537화입니다. PRS SE 마크 트레몬티 모델이었는데요. 좋습니다. 네, 마크 트레몬티 좋았죠. 정말 업그레이드된 게 딱 대놓고 느껴지는 그런 기타였는데. 네, 폴 길버터님. 트레몬티 모델도 리뉴얼이 되었군요. 예전 트레몬티 모델에 비해 퀄리티가 엄청 올라갔지만 헤드로고 바뀐 게 제일 예쁜 것 같네요. 흐흐. 한줄평 신분 세탁하고 피지컬로 승부하는 신입 이렇게 주셨습니다. 신분 세탁을 뭐 어떻게 세탁을 했을까요? 네. 사실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신입으로 들어간 거야? 뭐 헤드로고 막 이렇게 뺀 다음에 아닌 척 말고. 네, 그렇습니다. 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어, 헤드 모시는 좀 아쉽지만 무게가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벼운 게 최고입니다. 가벼운 게 최고죠. 어, 저는 애쉬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스탠다드에 비교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이 뭔가 라인업 이름이 붙었을 때 좀 약간 허세다. 네. 이건 네. 어, 스탠다드에서 프로페셔널 좀 허세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인정할 만한 네.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어, 스탠패셔널 그 적어도 무슨 마스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스탠패셔널 스탠패셔널. 약간 조금 그래, 약간 허세.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어, 조금씩 허세력을 인정해 줄 만한 퀄리티 향상이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가격도 퀄리티도 약간 그런 가격대랑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특수성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아, 조금 비싸네. 비싸죠. 네. 200 278만 9천 원이라는 게 사실 뭐 좀 조금만 봤지. 예전에 이제 그 막 100만 원대 중후반을 생각해 보면은 네. 확 부담스럽긴 아유. 하죠. 몇 대? 몇? 8.5, 8.0. 네. 예, 무난한 점수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격 때문에 네. 조금 가격이 한 234만 원 뭐 이랬으면 한 9.0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어, 저는 200만 원대 초반까지 갔어도 가격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점수가 예. 네. 네.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200 극초반으로 가면은 또 모를까? 204만 원. 네, 막 이러면은 그럼 오를 수 있다 치는데 270만 원대는 확실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이때 기타 좋은 게 되게 많아요. 200 후반대. 네, 그렇죠. 어, 엄청 많아요. 좋은 게 워낙 많죠. 네, 다음 시간에는 Alternate Reality 네. 대안적 현실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팬더에서는 Reality 아니고 뭐 레어템 아니면은 이거 뭐 대안의 현실 뭐 대안의 평행우주 현실. 막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미치겠네. 네, Alternate Reality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팬더 멕시코 파워캐스터 네, 과연 무슨 이상한 짓을 해놨을까. 네, 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깁슨에서 네. 갔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만 갑시다. 4만. 네, 4만.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